시작 이후에 아마 많은 분들이 더욱더 2월 24일 월요일 밤 9시 30분을 더욱더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주인공들 겨울의 끝에서 봄의 따뜻함을 선사할 박민영 씨, 송영준 씨, 문정희 씨, 이재용 씨, 김한희 양, 그리고 한지승 감독님과 함께 공동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출을 맡으신 한지승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날차자는 어떤 드라마인지 또 감독님 소개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날차자 어떤 드라마인가요? 요즘 많이들 힘드시고 각박한 현실에서 저희들하고 조금 위로가 되고 좀 따뜻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되기를 지금 목표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뭐 연기자분들 연기도 그렇고 나온 모든 그분들 나한테 수리들 그 가급적 진실되게 자연스럽고 담담하게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시는데 뭐 이력서나 따뜻한 위안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네, 따뜻한 드라마를 네, 선보이기 위해서 아주 우리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 모든 스태프들이 아주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배우분들께도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배우분들 먼저 우리 박민영 씨, 예, 그동안 밝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을 정말 많이 보여주셨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면의 상처를 가진 차가운 겨울 같은 인물이라고 해요. 우리 혜원이 감성의 끝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앞서 선보인 로맨스 작품들과 날차자는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 예, 그리고 우리 혜원이 가진 특별한 매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최근에 한 로맨틱 코미디 두 작품을 연달아 했는데 이번 작품은 아마 그냥 감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 캐릭터가 잘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일단 지금 하이라이트 상으로는 굉장히 밝은 부분만 나온 거고요. 조금 상처를 많이 받은 혜원이의 그 어떤 약간은 많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나 아니면 상처받아서 벽을 단단히 문을 닫아버린 그런 혜원이의 모습이 좀 많이 나올 거거든요, 초반에.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 친구도 은섭이나 뭐 주변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통해서 이제 함께 치유되는 과정이 그려질 예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간 제가 연기했던 캐릭터들이 대놓고 밝거나 아니면 그냥 보기만 해도 이 장면만 봐도 이 캐릭터가 나올 그냥 무슨 캐릭터인지 보이는 캐릭터를 주로 연기했다면 이번에는 좀 자세히 들여보아야 알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겉에서 봤을 때 모습보다 내면에 좀 가지고 있는 약간의 허당기나 살짝 사랑스러운 모습이나 그런 게 이제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나는 자세히 천천히 들여다봐야 더욱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이번에 맡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모습, 사실 저는 오늘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는데 티저만 잠깐, 예, 한 50초짜리 티저만 봐도 딱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랐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우리 가시화시킨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예쁘고 정겹고 따뜻합니다. 살짝 보니까 한옥을 개조한 것 같더라고요, 식빵으로.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제가 하이라이트 영상 보기 전에는 굉장히 작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또 작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상상하기에는 굉장히 좀 소박할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돈을 많이 벌었구나. 2층에 또 집도 있어요. 아, 그래요? 1층이 네. 식빵, 2층이 집이요? 2층에도 조그만하게 은섭이가 생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녀, 우리의 그래서 책방을 꾸며서 쓰기를 바라는 마음에 은섭이가 보여준 거시라고 얘기했듯이
그런 드라마가 뒤에 나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살짝 우리 강준 씨의 음성을 듣긴 했지만 굿나잇 책방의 그 의미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의미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잘 먹고 잘 자고 잘 일하고 쉬고 그러면 그게 좋은 인생이니까. 그래서 그러니 모두 굿나잇이라는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원섭이라는 인물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되게 뭔가 어떤 목표나 그런 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소박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자면 그게 정말 좋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책방에 있는 굿나잇이고 또 클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은성이는 불면증이에요. 아 그래요? 네, 불면증이 있어요. 굿나잇 책방이지만 그 주인은 네. 불면증이 있어서 굿나잇 클럽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서 클럽이죠? 네. 독서 클럽 외에 굿나잇 클럽이라고 또 가상의 클럽인데 이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클럽 생활을 하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굿나잇 감사해요. 이렇게만 했는데 충분히 알아주셨어요. 이건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은섭이 그러니까 상상하는 가상의 인물들이 모여서 사실은 은섭이 일기장이죠. 네. 그런 또 것도 있고 독서회도 있고 잠을 또 이루지 못하니까 또 그런 가상의 클럽을 또 우리 은섭이가 만들었군요. 좋습니다. 네. 충분한 소개가 된 것 같고요. 계속해서 우리 문정희 배우님께서 호드하우스의 어떤 곳인지 좀 소개 부탁드려요. 네. 호드하우스는 굿나잇 책방과 꽤 가까워요. 그 마을에 들어서면 호드하우스와 굿나잇 집단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주변에 아 갑자기 말투가 심해요. 여기 영어 말투는요. 선글라스 벗어 신는데 제가 이제 오늘 왔더니 선글라스를 벗은 모습들을 보니까 어색하신가 봐요. 아, 그 속에서 영어와 계속 선글라스를 끼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제 눈을 보이지 않습니다. 네. 뭐 패션이라고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좋습니다. 그것이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왜 계속 선글라스 쓰고 있는지. 호드하우스를 말씀드리면 네? 네, 북현이의 대표적인 패션이고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죠. 저희 대대로 호드하우스를 부모님이 하고 있었는데 망했어요. 지금도 네. 아. 드라마에 나오고요. 또 하지만 그것은 저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베스트셀러 작가였지만 그것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또 회원님도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따뜻함과 왠지 그곳에 있어야만 되는 듯한 어떤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세트를 갔을 때 굉장히 누구라도 와서 편안하게 부를 수 있었던 공간이 회원이 오면서 또 다른 공기로 채워지는 그동안의 명예가 비밀을 가지고 그 안에 있었던 것은 회원이 더불어 뭔가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저희 호드하우스가 바뀌게 되는 그런 비밀의 공간, 뭐 힐링의 공간 여러 가지 공간에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굿나잇 책방과 묘한 거리 속에서 호드하우스가 주는 우리 그 배우들 또 배역들에게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북경이라는 곳이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양지바이고요. 참 명당입니다. 명당이잖아요. 눈이 와도 빨리 오시거든요. 햇살이 뭐 그 정도니 그렇죠. 어쩜 그렇게 눈이 와도 가는 거예요. 저희가 눈이 좀 많이 쌓여야 좋은 드라마예요. 네, 배경으로. 네, 그리고 눈이 많이 쌓인다는 주민분들의 어떤 제보를 받고 네. 거기를 이제 설정을 했는데 너무 양심없다. 신기하게 도로에 오다가 신나요. 오늘은 드디어 눈이 쌓여야겠다. 실컷 많이 쌓여있어요. 옆에는 몇십 cm 쌓여있어요. 근데 도착했는데 해가 떠있어요. 양지바로. 양지바로. 아주 땀이 윤기가 사르르. 야 대단하네요. 뒤에 산이 있고요. 네. 앞에 계곡이 있어서 배산 유수에. 완벽하네. 명당이지. 네, 저는 네, 정말 좋네요. 우리 호드하우스와 그 그나잇 책방이 정말 좋은 곳에 장소가 기운이 좋아요. 기운이 좋고 네. 예, 또 우리 호드하우스와 그날 집방이 북경의 랜드마크고 그렇지. 그럼 호드하우스는 잠깐 제가 궁금한 게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그날 집방은 2층 규모인데 호드하우스는 저희도 2층 규모 제수는 될 수 있죠. 아, 저희는 생각 큰 거 아니에요? 좀 더 큰가요? 150평 정도 그렇게 하시죠. 100평, 150평 정도 예, 그런 규모 특별히 호두인 이유가 있나요? 아, 저희 강아지가
징계 다리를 건너간 호두라는 강아지가 있었고 제가 키우는 아이가 그의 아들이에요. 이름은 궁방이. 궁방이? 네, 제가 늘 끼고 다니는 저의 강아지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워들상 강아지 눈물 따는